편한 남매 구독 좋아요. 예, 오늘은 저희가 종로 3가에 나와 있어요. 야외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좀 약간 날씨가 아무래도 우산을 쓰고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이 앞에서 우산을 좀 하나 사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? 어머, 아우, 어머, 어머, 배고파. 어머, 갈비 향. 아니, 누나. 맛있겠다. 저희 또 딴 데 가야 되니까. 아니, 진짜 이거 진짜 맛있겠지. 피넛버터 잼 샌드. 알지? 이거 버터, 이거. 피넛버터 이거 잼 진짜 맛있는 거. 아니, 오늘은 편의점 오는 게 아니니까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? 요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? 남도분식하고요. 남도분식. 많이 물어보고 이제 길쭉이 없다 없지만. 아 근데 사장님께 우리 아니 물어봐 편한 남도. 지금 다 들으셨어요? 참여 중입니다. 아 진짜요? 아 감사합니다. 12,000원입니다. 네. 12,000원 주세요. 아 지갑을 안 가져왔네. 아유. 아니 그러지 않고서 오지 못해요. 또 오세요. 수고하세요. 여러분 이거 저 아시죠? 반숙란 이거. 그만하세요. 먹었는데. 그만하세요. 빨리 움직여야 돼요. 아 맛있겠다. 어머 이거 너무 맛있겠다. 한입 그만하세요. 피자. 한입 피자 이거. 그만하세요. 야, 진짜 맛있겠지? 그만하세요. 근데 오늘은 네. 저희가 또 여기 종로 하표를 가야 되니까 여기서 조금 자제를 하고 진짜 맛집 가서 한번 제대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부터 이제 익선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아, 이런 골목은 진짜 사진 찍기 좋겠다. 여기는 무조건 남자친구랑 와가지고 인생샷 남겨야 되는데야 아주. 저쪽에 남도분식 있는 것 같아. 우리 뭐 시킬지 조금 생각해줘. 연락 너무 와봐. 깔콩 떡볶이. 떡볶이 무조건. 아 시래기 떡볶이? 뭐야? 자 이제 들어갑니다. 김밥쌈. 야 대박. 김밥쌈 먹자. 숯불에구 고기와. 어머 이거 진짜. 아 상추에다가 김밥쌈. 오케이 나 이거. 김밥쌈. 납작만두까지. 콜. 저는 좋은 게 여기 좋아하는 노래를 많이 들어요. 와. 오. 비주얼 미쳤다. 와. 이거는 만두인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. 납작해 가지고 정어를 이제 섞어 가지고 안에서 싸 먹는 거. 상추쌈에 김밥이랑 저렇게 제육볶음 같은 거랑 싸서 먹는 거래요. 빨리 먹자. 너무 배고파. 한번 싸서 먹어 볼게요. 어때요? 미쳤다 먹어볼게요. 분식인데 진짜 존맛해. 떡볶이 나왔다 미쳤다. 와 떡볶이 미쳤다 비주얼 봐. 와 떡볶이. 떡볶이 전 먹을게요. 야 미쳤어. 근데 왜 저를 때렸죠? 다 먹었습니다. 아 결국 이걸 다 먹었어요. 사실은 누나가 거의 다 먹어서 그렇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둘이 먹거든요. 소리야. 아니 시래기 좋아해 이 시래기. 아우 잘 먹었다. 또 이제 저희가 디저트비에 따로 있으니까 우리가 각자 가고 싶은 데를 골라서 가는 거 어때? 오케이. 부루미산도 지나가다 봤는데 네.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. 누나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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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위기가 되게 좋다. 인테리어가 하마구산도랑 구루미소다시 세트로 하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지금 익선동 이 거리가 되게 레트로한 네. 느낌이 있잖아. 그래서 오늘 네. 의상도 좀 레트로하게 입고 왔는데 네. 비더레즈 스카프를 찾았어. 2002년 월드컵 본 사람 모여라. 옆에 집들도 저 사람 사는 집인가 여기? 여기 살면 진짜 시끄러울 것 같아가지고. 힘들게 살잖아. 자꾸 집 앞에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가지고 쫓아가서 더 시끄러운 데 돌던지고 싶어. 스테가 비주얼 네. 장난 아니지. 와, 이게 바로 타나 금산도야. 서비스를 이런 거 주시네요. 요거 한번 먹을까? 그건 뭐예요? 치즈 소스랑 마늘빵인가? 식빵을 튀긴 것 같아요. 응? 와 튀기는 거네 이게. 이거 멘보샤네 멘보샤. 짠 한번. 좋습니다. 짠. 오, 계란만 있으니까 느끼하고 막 그러지 않을까 했었는데 안에 와사비 맛이 느껴지니까. 와사비가 신의 한 수죠. 요게 왜 세트인 줄 알겠네. 요 상큼한 애를 먹어주니까 딱이야. 또 탄산이 들어있으니까. 응. 근데 또 갈 거예요. 요거 보이면. 돈 있으네 근데. 방세가 밀려가지고. 네. 우리 스테이 티셔츠 좀 하나 사세요. 몸 늘어난 거 보세요. 이거 일주일 전에 산 거예요. 저는 아까 전부터 생각해놓은 곳이 있어요. 어 그래? 예. 네. 저는 여기. 아, 여기 오리? 아쉬워요. 아쉽습니다. 사실은 그렇게 우와 여기로 가실까요? 오케이 너무 예쁘다. 이번에도 안 된다.
때. 그러면은 퇴근을 해야 돼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야, 아까 육구에서 뭔가 여기 약간 시그니처인 것 같아요. 감꽃당 파이. 어. 이거 이거. 감꽃당 파이. 어 근데 이거 하나 먹으면 에그타르트. 에그타르트 하나 먹어야지. 먹어야지. 어. 요곳의 시그니처. 애플 파이. 이렇게 그 사과 칩이라고 해야 될까요? 사과 얇게 썰었네. 어, 얇게 썬 사과가 이렇게 겹겹이 있어요. 오, 페스트리 위에 사과가 아삭아삭 씹히는 게 단단하니 너무 맛있어요. 저 이건... 나무들 이제 물 주고 어? 양분 주고 그거 다 얘네가 하고 있는 거야. 얘네가 돈 벌어가지고 나무들이 얻어먹고 에그타르트도 한번 먹을까? 와, 이게 기가 막히네. 아, 있었는데 처음 먹었는데 진짜 또 먹고 싶어, 정말로. 남자친구랑 와야지. 비 온다. 외롭다. BGM 그거 소림 축구 같은 걸로 깔아주세요. 익선동 핫플레이스 오늘 저희가 곳곳을 방문했는데요. 가는 곳마다 다 맛집이고 가는 곳마다 핫플이다. 익선동 찾아오셔서 여기저기 둘러보시고 좋은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저희는 편한 남매였습니다. 편한 남매. 아까 우리가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오락실 있었잖아. 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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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yeah. 가자. 편한 남매 구독 좋아요.